지난 3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공항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탄소 감축 정책을 펴겠다고 해놓고서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 운항은 감축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분당의 두산중공업 4호가 부산이란 글자가 적힌 조형물이 순식간에 녹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 새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녹색기업, 친환경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산의 120년 역사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환경을 위하는 척한다. 실제로는 아닌데 기업 이미지만 친환경으로 세탁하려드는 이른바 그린워싱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에 사용된 페인트 색깔도 그린워싱을 꼬집기 위해 녹색이 쓰였습니다. 최근엔 이 그린워싱과 비슷한 의미로 ESG 워싱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ESG란 말을 내세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환경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책임적 활동도 합니다라고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뭐 그린워싱, 최근에 ESG 워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 ESG 경영을 선언한 국내 기업들, 그 실천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불닭 볶음면을 히트시켰던 식품업계 강자 삼양식품. 지난해 오너일가인 전인장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인 김정수 총괄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대법원 판결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인 전 회장은 퇴직금과 급여를 합해 141억 원. 부인 김 사장도 44억 원을 회사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말, 부인 김정수 사장이 회사로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3월엔 회사에 신설된 ESG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ESG 조직을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퇴진한 오너일가를 복귀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횡령이라는 건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진정한 ESG 경영과는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한 걸음 멀어지는 그냥 ESG 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ESG 경영하고 있어.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총괄 사장이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외부 ESG 평가 등급도 상향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고 ESG 경영 선언식까지 열었던 하나 금융지주. 그렇게 미래를 새로 쓰지, 이렇게 실천하지 ESG. 최근 ESG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함영주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파생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도 받았는데 오히려 윤리 경영에 고용평등까지 챙기는 ESG 총괄에 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채용비리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일 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금감원 징계 역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한 부회장이 ESG 조직을 총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던 남양유업.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동물 실험 데이터를 과장해 발표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보존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불과 한 달 전 남양유업은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ESG 경영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는 ESG 경영을 하겠다더니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한 걸로 드러나면서 비판도 더 커졌습니다. 기업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ESG란 이름이 붙은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ESG, ESG 성장 리더스, 모두 ESG를 표방한다는 펀드들입니다. ESG란 명칭을 사용한 이 펀드는 어떤 회사들에 투자했을까? 펀드 금액의 25%가 넘는 가장 많은 돈은 삼성전자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ESG란 이름이 붙지 않은 다른 펀드의 투자처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돈이 삼성전자에 투자됐고 두 번째도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 SDI 대신 LG화학이 들어왔을 뿐 ESG 펀드와 일반 펀드가 투자한 상위 5개 기업 중 4개가 같았습니다. 다른 금융회사가 내놓은 상품들도 대부분 대기업의 투자가 집중돼 일반 펀드와 차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기업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ESG 평가 요소를 감안해서 판단을 한다는 의미이고 절대적으로 ESG 등급이나 순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한 금융분석 사이트의 집계 결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4,300억 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ESG란 이름이 붙은 주식형 펀드들은 투자금이 5,7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ESG를 표방한 펀드가 그만큼 잘 팔렸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름에 ESG를 붙인 펀드의 상당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고 최근 금융사들의 공문을 보내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ESG 요소를 반영하겠다고만 홍보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펀드 이름에 ESG가 들어가면 더 잘 팔린다. 참 ESG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름만 붙었지 실제로는 다른 펀드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 주의를 준 걸 테고요. 네. 기업도 그렇고 금융상품도 그렇고 ESG를 내세워야 소위 장사가 더 잘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죄로 물러났던 총수가 ESG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 야, 이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워낙 ESG가 유행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ESG 경영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열에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언론들도 ESG 경영을 선언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이 이 ESG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